안녕하세요. 날씨온 윤지향입니다. 9월 12일 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의 주간 예보입니다. 먼저 추석 당일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흐리겠고요.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름달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주 후반에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주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인 월요일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